자, 이제 세 번째로 볼건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내일은 이 중화반응에서 좀더 이제 깊이 볼 거야. 중화반응에서 좀더 깊이 볼 텐데, 오늘은 간단한 원리만 볼게. 중화반응이라는 거. 중성이. 그러니까 산에서 염기로 바뀌는 건 중화반응이 아니야? 그거는 염기 반응. 뭐래? 중화반응. 중화반응. 중화반점 아니고 중화반응.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미안해. 자, 중화반응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아까 우리 산과 염기가 있었잖아요. 산과 염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써서 볼게. 써서 보자면 중화반응이라는 건, 자, 산과 누가 만나? 염기가 만나서, 산과 염기가 만나서 뭐와 뭘 만드는 거냐? 물과 염을 생성하는 걸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이 뭐예요? 염이 뭔지 설명해 줄게. 자, 아까 썼던 화학 반응식을 보자면 HA였잖아, 산은. 그쵸? HA였어. 그리고 염기는 뭐였어요? BOH로 표현해 볼 수 있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수소 이온과 여기 있는 수소나 이온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 H가 두 개가 되고 산소가 하나 되니까 어떻게 돼? 물을 만들어 낼 테고, 여기 있는 음이온과 여기 있는 양이온이 만나겠지. 그러면서 BA. 이 두 개가 만나면서 뭘 만들어? 염을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건 뭐 생각하면 되냐? 물 만들고 남은 찌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예요. 이온결합 얘들이 이렇게 둘이요? 이온결합을 할 수도 있고 동결합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이온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온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액 속에 지금 녹아있는 거지. 여기 중화반응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자.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HCl과 NaOH가 만난다고 해보자.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만나면서 뭘 만들어? 여기 있는 수소와 수산이 만나니까 H2O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Na와 Cl이 만나니까 NaCl이 되는데, 이건 지금 물에 녹아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Na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과 Cl 마이너스라고 하는 음이온이 되어서 물 속에 둥둥둥 떠다니겠지. 알겠어요?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이 중화 반응을 볼 때는, 이 중화 반응을 볼 때는 몇 가지 특정 점,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징이 좀 나타나요. 중화반응에서, 그러면 중화반응은 뭘 가지고 확인을 할 거냐라는 거지. 이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우리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뭘 가지고? 지시학의 변화로. 두 번째는 뭘로? 중화열이라는 걸로. 그다음 세 번째는 뭘 가지고 보냐면, 요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전류의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 중화 반응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건 뭐냐면, 요 지시학 변화까지만 볼 거예요. 지시학 변화까지만 볼 거예요. 다른 건 내일 좀 더 자세히, 중화 반응 좀 더 자세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산과 염기 확장에 대해서 내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화 반응 중에 지시학 변화를 볼 텐데, 그럼 이 지시학이라는 건 뭐야? 지시학. 염기성 산성 알려줘. 그러니까 지시학이라는 건 알려준 거야. 알려준 거. 뭘 알려줘? 이 용액, 이 수용액이 액성이 뭐냐라는 걸 판가름을 해주는 거야. 법원으로 치면 판사가 되는 거야, 판사. 님 유죄, 님 무죄 하듯이. 어?
너는 딱 성질을 딱 보완해. 색깔 변화를 보완하는 요거구나. 색깔 변화를 보완하는 요거구나. 인데, 그럼 이 지적 변화는 왜 나타나냐면, 이건 pH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pH. pH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요. pH. pH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수액수 뭐냐면, 수소의 농도를 표시해주는 단위야. 수소의 농도를 체크해주는 단위인데, 이 pH라는 건 몇부터 몇까지? 0부터 14까지 있고요. 0부터 14까지 있고, 0, 14까지. 그래서 0에서 0부터 7, 미만. 그리고 7. 그리고 7 초과. 어디까지? 14까지. 이렇게 세 구해 구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0부터 7 미만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산. 여기를 중. 여기를 염기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pH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pH 변화에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 쓰는 지시약은 몇 가지가 있어? 엄청 많죠. 네 가지. 크게는 네 가지가 있어. 지시약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지시약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건 네 가지가 있지. 그래서 각각 이제 색깔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걸 볼게요. 산, 중, 염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처음에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각각 중성에 따로 쓰진 않아요. 그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 거는 리트머스 용액을 적셔 종이에다가 그냥 말려놓은 거야. 말려놓은 건데 산 같은 경우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어떤 색으로 바뀌냐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바뀌고요. 반대로 염기에서는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리트머스 종이야. 산에다가 붉은색 적시면 변화가 없죠. 그렇죠.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건 뭐가 있냐면 페놀, 프탈레인. 페놀, 프탈레인 용기 있는데 얘는 좀 특성이 애매모호해. 애매모호해. 산에서는 무색이고요. 중성도 무색이야. 그러다가 염기성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붉은색으로 바뀌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쓰느냐. 그 다음 쓰는 거는 메틸 오렌지라는 용기 있어. 메틸 오렌지가 있는데 이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는 산에서는 붉은색을 띠어요. 붉은색을 띠고요. 중성에서는 뭘 띠일까? 옛날엔 이걸 주황색이라고 얘기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메틸 오렌지는 중성에서 주황색이 아니라 약간 엄청 미세하게 산일 때 주황색을 띠거든. 그래서 여기는 노란색을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란색을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고는 메틸 레드라는 용액이 있어요. 메틸 레드. 메틸 레드라는 용액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산에 근접했을 때 색 변화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이 될 건 지시약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7.0 색깔이 팩 뺏기고 이런 거 아니야. 지시약마다 그 정해진 농도가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여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에는 잘 나와있진 않지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한번 보여줄게. 네, 기회 되면 한번 보여줄게요. 마지막은 이제 BTV 용액이 있어. BTV 뭔 약자인데 기억이 안 나. BTV 용액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기서 BTV는 산성에서 노란색이고 중성에서는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염기에서는 무슨 색이 나타나냐?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파란. 푸른색을 나타내게 돼요. 이게 산,
중 연기의 지시약 변화야. 이 지시약 변화가 왜 중요하냐? 용액의 액성을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네,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 페놉탈레인, 메티오레인지, BTB 순서로 무무 빨로 초파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무무 빨로 초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은근 요게 가끔 가다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 278페이지 책에 보면은 요 색깔 변화가 굉장히 잘 나와 있지.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요러한 지시약을 쓰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로 쓰는 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만능 지시약이라는 게 있어. 만능 지시약. 만능 지시약 쓰거나 혹은 이제 pH미터라고 있어요. 이렇게 딱 꼽아주면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인지 나와. 그럼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알 수 있겠지. 얘가 얼만큼의 pH를 가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만능 지시약은 이제 여러 물질을 쓰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만능 지시약 같은 경우는 뭘 쓰느냐, 안토시안. 안토시아닌, 보통 써서 안토시아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토시아닌 들어봤어? 안토시아닌 그 여러분 먹는 거 좀 자색 고구마라던가 아니면 뭐 포도라던가 딸기도 좀 들어있고 장미도 좀 들어있고, 이게 색소물질인데 이 색소물질이 어떤 이온들이 결합하느냐에 따라 색이 막 다양하게 바뀌어요. 다양하게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시 뭐 양배추 지시약을 만들었다든가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배추 지시약 만들어봤어. 집에 가서 적 양배추를 사가지고 썰어서 좀 끓여. 그럼 보라색 물이 나오거든. 물만 싹 던져가지고 식초에도 타보고 비누물에도 타보고 해보세요. 다양한 색깔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대체로 우리 이제 붉은색부터 진한, 그러니까 pH가 낮을수록 강산일수록 어떠냐면 붉은색부터 주황색, 노란색을 넘어서 초록색, 푸른색으로 이렇게 서서히 바뀌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딩들 데리고는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데리고는 할 일이 없지. 수업하기도 바쁜데 돼. 실험할 틈이 어딨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컷으로 우리는 뭘 한다고? 지시약 변화로 중화 반응을 알아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중화 반응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 지시약 변화가, 지시약이라는 게 여러분 알겠죠? 지시약만 딱 하려면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어. 시공이 남아서 이 사태를 어찌하지? 라는 고민이 좀 생기죠. 15분부터 생물을 빨리 해가지고 15분 빨리 끝내. 굳이 빨리 끝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 좋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난 별로 좋진 않은데 딱히. 나는 제 시간에 끝내는 게 좋은 거야. 왜요? 쌤 15분 더 쉴 수 있잖아요. 빨리. 난 어차피 다른 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15분 더 빨리 그 일 하고 자요.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중화반응 알겠죠? 예. 중화반응 여기까지 하고 그냥 끝내긴 좀 그러니까. 아이 뭐? 생각해보시는 거면서요. 긍정의 의미 아니에요. 이것만 나올 수 없어요. 284로 가서 1, 2, 3, 4, 5만 딱 풀어보자. 아, 예? 284로 가서 1, 2, 3, 4, 5만 딱 마무리하는 거. 1, 2, 3, 4, 5만 알았죠? 전기 전도도 안 배웠잖아요. 니마 강산 전기가 잘 통한다고 안 통한다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풀어보겠습니다.